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늘은 이제 성주운 모집을 여러분들에게 공고를 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음력으로 예전부터 10월달을 상달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상달이라는 거는 뭐냐면 윗상자를 이제 한문으로 윗상자를 이렇게 표기를 해서 높은 달, 윗상. 위의 달, 상달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거는 왜 그랬냐면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가을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에 이렇게 제일 풍성할 때가 가을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딱 10월달이 음력으로 10월달 정도가 되면 모든 추수가 돼서 정말 제일 1년 중에 풍성한 달이 된다 해서 10월달을 상달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 이제 예전부터 뭐 가택의 고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제사라든지 이런 일들을 다 상달에 10월 상달에 많이들 했습니다. 일부러 상달을 기다려서 10월달을 기다려서도 했는데요. 그만큼 이제 이 상달이라는 거는 10월달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10월달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성주운이랑 10월달이랑은 또 무슨 관련이 있느냐. 예전부터 또 10월달에 하는 고사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나라 고사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모든 이제 고사들, 제사들을, 중요한 일들을 10월 상달에 진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10월달에 많이 받았습니다. 문헌에도 나와 있는데요. 왜 10월달에 받았냐면, 물론 앞서서 말씀드린 이 모든 이제 추수를 곡식을 이렇게 추수해서 굉장히 풍성한 때이기도 하지만 예전부터 또 성주운이라는 거는 집안의 이제 가택신이라고 해서 대주, 집안의 대주가 되겠죠. 남자분들이 보통 받는 게 성주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자분들도 많이 이제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시대가 달라졌죠. 그래서 여자분들도 많이 성주운을 받는 시대가 왔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일들도 물론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주운이라는 거는 예전부터 가택신이라고 해서 많이들 받아져 왔는데 특히 이제 예전에는 남자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봄에 받으면 뭐 이렇게 바람이 난다. 또 뭐 몇 월에 받으면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표현을 했죠. 조상님들도 많이 변했고요. 죽은 귀신들도 많이 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해 나가는 것도 지혜롭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월 달에 물론 이제 달에만 받지만 요즘에는 10월달 몇 월달 가리지 않고 사실은 받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1월달에 받는 분들도 많으세요. 제일 먼저 욕심 많으신 분들 있죠. 제일 먼저 이제 자기가 1월달이 되면은 이 운을 어차피 받을 거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는 뭐 어느 쪽이든 찬성을 하고요. 또 남자분들만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에는 남자분들만 받는 게 성주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몇 월 달이든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성주운 모집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10년에 한 번 오는 성주운이라고 해요. 기회가 참 많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20대까지는 부모 슬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의 운으로다가 살아가거든요. 미성년자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기운으로다가 커버가 되고 부모의 기운으로다가 살아가는 게 20대까지 미성년자 20살까지는 부모의 기운으로 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세가 넘으면 이제 성인이 돼서 비로소 내가 개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27의 첫 번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옵니다. 비로소 첫 번째 인생의 첫 번째 초년 성주운이 들어오는데요. 나이대가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섯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여섯 번. 여섯 번의 기회가 있는데요. 이렇게 굵직하게 전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여섯 번의 기회가 있고요. 또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제가 오늘은 호명을 해드릴 건데요. 그 나이대가 아니더라도 성주운이 작용하는 나이대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 해운년마다 달라져요. 올해는 몇 살 몇 살 몇 살, 내년에는 몇 살 몇 살 몇 살, 이렇게 해운년마다 나이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주운이라는 거를 놓치고 가면 또 10년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이 운을 꼭 놓치지 말라고 받아가시라고 제가 일일이 나열을 오늘 해드릴 거고요.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20살까지는 부모의 기운으로 산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지만 20세가 넘어서 27세에 첫 번째, 비로소 첫 번째 성주운이 오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초년성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초년성주운은 예로부터 결혼운이 열린다 해서 초년의 기운이 싹 트는 거죠. 그때 비로소 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27이 돼서 초년 성주운이 들어올 때에 결혼의 운도 왕성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 기운이 발동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때 운이 열린다. 결혼의 기운이 그때부터 열린다 해서 초년 성주운을 굉장히 큰 의미를 예로부터 그랬잖아요. 결혼을 한 사람은 어른으로 취급을 하고 결혼을 안 하면 어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일륜지 대사이기도 하고 굉장히 큰 의미로는 어른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했다. 그래서 27이 돼서 비로소 어른으로 인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초년성주운이 결혼의 운이 열리는 결혼의 운이 왕성이 열리는 시기로 첫 번째 시기로 보여지고요. 또 이 이제 37살이 되면 2년성주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이렇게 일을 시작하죠. 그러면 직장에서의 일이나 사업의 운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운을 받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37, 27 이게 뭐 어떤 운이 들어오고 어떤 운이 들어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나쁠 때는 좀 막아가고 좋을 때는 운을 받아가야 되는 것처럼 이 성주운이라는 건 가만히 있는다고 나한테 오질 않아요.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서 우리가 운맞이를 했을 때에만이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성주운 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냥 제수꽃이나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운맞이가 아니라 성주운이라는 반드시 형식에 맞추어서 이거를 운맞이를 해야지 내가 성주운이라는 걸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27에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결혼의 운이 그때부터 왕성해지는 거고요. 37에 받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의 일이라든지 사업의 운이 이렇게 열린다, 왕성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47이 되면요. 우리가 와가 성주라고 합니다. 47에는요. 기와장을 올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옛 어르신들이 참 표현도 아름답지만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이 나이대별로 그런 운들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다 표기를 해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이제 기와장을 비로소 기와집을 짓는 운이 들어온다. 옛날에는 기와집이 제일 뭐 고래등 같은 기와집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와집이 제일 이제 이렇게 부를 상징하는 그런 주택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47에는 우리가 기와집을 짓는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 집을 짓는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운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집도 짓고 지금으로 말하자면 부동산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부동산 운도 열리고 그 부동산 운이 점점점 왕성해져서 여러 채를 또 살 수도 있고 47에 받으신 분들은 57까지 그 운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7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47에 받아서 부동산운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그게 이제 47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에 이렇게 와가성주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꼭 운을 받으셔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제 사업에 이렇게 기운도 왕성해지고 물론 문서가 굉장히 47에는 제일 문서가 대기란 운이 들어올 때가 47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물론 자손의 번창, 자손의 번성도 보여집니다. 47에는 여러 가지가 정말 제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앞뒤로 정말 제일 활동도 많이 하고 많이 이렇게 성과도 이뤄내는 초석을 다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게 중요한 나이대가 되기 때문에 47 되신 분들은요 꼭 성주운 받으셔서 이렇게 재산을 늘리시고 부를 축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다음에는 57세의 대가성주운이라고 하는데요. 57세를 이제 되신 분들은요 예전부터 이제 종가를 이루고 이렇게 자손이 늘어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자 손녀가 많이 이렇게 번성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는다, 가족이 늘어난다, 그리고 사업의 운이 열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7세 근데 예전하고 지금이 조금 한 1~2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60만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을 접어서 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었잖아요. 그리고 생명도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60세가 넘으면 거의 뭐 할아버지 할머니 취급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절대 안 그렇죠. 요즘에는 70, 80까지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한 20년은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요, 57세, 61세 이렇게 많이 성주운을 받습니다. 다음은 이제 61세 환갑 성주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들은 뭐 예전에는 건강운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손운에 관해서만 굉장히 중요시했는데요. 요즘에는 사업의 운으로다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전에 말씀해드렸던 그런 지금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활발히 하시는 61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환갑 성주운을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업의 운으로다가 대기락에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77세의 노제 성주운이신데요. 이분들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전에는 뭐 노제 성주운은 거의 거론을 안 하다시피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돼서 뭐 이렇게 살아계신 분들도 얼마 안 계시고 또 그때 돼서는 뭐 거의 운을 논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뭐 들먹거리지를 않았는데요. 요즘에는요, 77세의 노제 성주운을 받으셔서 100세까지 살려고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77세에는요 건강의 운을 지켜가라 해서 많이들 운을 받고 있답니다. 네, 건강 발언을 많이 하시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거는 제가 몇 편에 걸쳐서 많이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성주운 운에 대해서 찍어놓은 영상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오늘 이렇게 성주운을 처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성주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죠, 여러분. 살다 보면 무수는 무수는 너무 이름도 많은 운들이 많이 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운을 제대로 받아가느냐? 내가 제대로 내가 취할 수 있느냐? 그런 건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운을 절대 모르고 살아도 승승장구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뭘 해도 막그 밥에 그나물인 것 같은 분들도 많으시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이유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나쁠 때에는 좀 막아가고
좋을 때는 내가 취해야 되죠. 요즘에는요, 자기 PR 시대잖아요. 이렇게 무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서 알려지는 것처럼 내가 들어오는 복도 내가 끌어당겨야지 내게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내거 되지 않아요. 특히나 이 사주를 보시면 연어릴씨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름이 있죠. 사람이 연어릴씨 같구만 사주팔자가 정해지지 않아요. 연어릴씨가 있고 본인의 이름이 있고 본인의 부모자가 있고 조상이 있고 자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주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그게 통틀어서 자기의 사주팔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을 해가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살잖아요. 똑같은 연어릴신데 누구는 대통령이 되고 누구는 거지가 되죠. 그것처럼 다 이렇게 다른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이런 다른 환경 속에서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안 해도 이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다 본인의 사주팔자에서 비롯이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노력을 해도 그만큼인 사람이 있죠. 왜 그러냐면요, 그 사주팔자가 신약한 사주냐 강한 사주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강한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내 사주가 다 다르듯이 내가 갖고 있는 사주를 조금씩 보태가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의 50점짜리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게 갑자기 100점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 100점이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50점에서 10점, 10점, 10점을 채워나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운을 받으면서. 그렇게 채워만 나간다면 같은 사주인데 어떤 사람은 50점에서 머무를 수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안 좋을 때는 이렇게 내 발목을 잡아서 40점, 3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50점짜리 인생이라도요, 내가 차곡차곡 노력해서 쌓아만 간다면 60점, 70점, 80점이 될 수도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믿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경험을 많이 했던 일이고 제가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신도분들이나 여러분들을 기도해 드리면서 많이 느낀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올해 성준이 드신 분들은 올해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내년이 되면 이 기회는 오지 않아요. 성주운이라는 명목으로는 이게 다시 오지 않습니다. 또 한 10년을 기다리든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한번 지나면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정말 귀중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운도 귀중한 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데 그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의 몫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걸 또 알아채시는 분들은 그 알아채서 자기 걸로 만드시는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주운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가는데 성주운이 매일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나이대별로 다르다. 하지만 우리가 성주운을 뭐로 보느냐? 도대체 성주운은 뭐예요?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모든 여러 가지 운들이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의 이름들의 여러 가지의 형태의 여러 가지의 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주운을 제가 제1로 꼽는 거는요. 모든 운이 있지만 성주운이 밑 기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성주운을 가택신이라고 했습니다. 성주운을 집안이 편안해야 나가서 돈도 벌 수 있는 거고 건강도 한 거고 이렇게 자손도 번창하는 거예요. 가화만사성이라고 했죠. 그렇듯이 기본이 탄탄해야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성주운이라는 건 예전에는 가택신이라고 봤는데 요즘에는 문서운으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알기 쉽게 표현을 해드리는데요. 이 문서운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도 문서고요.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여러분,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그리고요, 회사에서 내가 도장을 찍는 것도 문서고요. 내가 만약에 사장이야. 그러면 내가 어떤 거래처랑 이렇게 거래를 트고 계약을 하고 하면서 도장을 찍죠. 그런 것도 다 문서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에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계급이 올라가는 것도 문서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다 문서로 보는데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처음에는 왜 그러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힌트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운이 들어올 때는요. 너무 큰 운이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큰 게 같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운 들어왔다고 하는데 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어디서 점을 봤는데 운 들어온다고 해서 사업을 해도 된다고 그러고 뭐 장사를 해도 된다고 그러고 오픈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데 망했다 이거예요. 망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망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여러분. 이 너무 운이 크게 들어올 때는 나쁜 것도 호사다마라고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강한 사주를 갖고 있다면 그거를 내가 좀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걸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내가 사주가 약하고 내 그릇이 작다 보면 너무 큰 운이 들어오다가 내 그릇이 엎어지겠죠. 그래서 엎어져서 간다라는 표현들을 또 많이 해요. 나쁜 게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이 50%인데 그 기운은 똑같은 50%라고 할지언정 나쁜 게 더 강하게 나한테 느껴지거나 강하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운이 들어왔는데 망했다. 운이 들어왔는데 죽었다. 사고가 났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대, 응? 27, 37, 47, 57, 60하나 77세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운이, 큰 운이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운을 받아서 자기 걸로 취해야, 그래야 내 운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냐면요. 대부분의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면요. 이 나이대에 이렇게 운들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어머, 선생님, 운 받았는데 왜 올해 뭐 아무런 그게 없나요?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운을 받고요. 그 해보다는 그 다음 해에 아니면 6개월이 지나거나 1년이 지나서 그때부터 발복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 그래서 올해 내가 뭐를 분명히 운을 받고 올해 당장 잘 되고 싶죠. 하지만 올해 이 운을 초석으로 해서 이게 발동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거든요. 운을 받아놔야 운이 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운이 받아놔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동을 하질 않아요. 운을 받아서 이게 쓰여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또 이렇게 10월 상달에 큰 달에 이렇게 추수해서 제일 풍성한 달에 제일 잘 받아갈 때 이렇게 운맞이를 한다면 여러분들도 운을 크게 받는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예전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가 이런 10월 상달에 운맞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10월 상달을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해를 놓치면 또 내년도 후년도 오질 않기 때문에요. 지금밖에 못 받는 시기이기 때문에 꼭 이번 10월 상달에는 성주운을 꼭 받으셔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일 대기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나이대 호명할 건데요. 먼저 27세부터 호명할게요. 여러분 27세, 33세, 35세, 37세
그리고요, 41세, 43세, 45세, 47세. 다음은 51세, 52세, 53세, 55세, 57세. 61세, 63세, 65세, 67세. 71세, 77세. 이런 분들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신축년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분들이 성주운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지금 10월 상달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날짜를 이렇게 잡다 보니까 모집 기간이 굉장히 이번에는 짧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부터 모집을 하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혹시 하루 이틀 이렇게 앞뒤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집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나이대 분들은 꼭 성주운 받으셔서 만사 되기를 하시고 앞으로 승승장구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로 또 연락 주시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들 조심하시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이렇게 진짜 날짜가 하루하루 얼마나 빨리 가는지, 뭐 작년에도 1월, 2월 하더니 정말 뭐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뭐 가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하루하루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바쁘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빨리 지나는 것 같네요.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평안하셨는지 모르시겠어요. 정말 몇 달 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려서요. 여러분들께 많이 문의도 받고 인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사를 빨리 드려야겠다.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많이 하세요. 선생님 이것 좀 해주세요. 또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를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재작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이제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또 제가 또 막 유튜브 촬영했을 때가 뭐 코로나로 한참 이렇게 유행을 할 때였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뭐 금방 잠잠해질 줄 알았죠. 뭐 찬바람 불면 이제 조금 사그라든다 뭐 이렇게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 했던 때였는데 뭐 아직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지금까지도 뭐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있잖아요. 점점 뭐 이렇게 옥을 재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정말 힘드신 분들 많으세요. 근데 용기 내시라고 제가 또 오늘 이벤트 각 준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성주운 제가 매년 하는 거죠. 뭐 작년에도 한 3번 정도인가요? 2번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재작년에도 2번인가 이렇게 성주운 맞이를 단체로다가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 1년에 두세 번씩은 제가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요. 올해도 빨리 모집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또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성주운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운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이런 운, 저런 운, 뭐 운도 여러 가지 이름도 많아요. 운이라는 게 뭐 한 가지만 있겠어요. 여러 가지 운이 많이 오는데요. 그 중에 성주운, 성주운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성주가 뭐예요? 집안의 대들보예요. 가택, 집안의 대주. 말하자면 옛날에는 남자가 대주죠. 지금도 남자가 대주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맞벌이를 많이 하고 또 뭐 외벌이 아니면 이제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여자가 대주 역할을 하죠. 그런 분들은 여자가 성주가 되는 거예요.
또 남자 여자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같이 있더라도 같이 벌 경우에는 남자도 대주 역할, 여자도 대주 역할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남녀 불문하고 다 성주로 봅니다. 가택신, 성주신을 예전부터 중요시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 성주신이라는 거는요. 이 성주운이라는 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운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살면서 딱 인생에 여섯 번밖에 오지 않는 게 성주운이에요. 딱 여섯 번만 와요. 기회가. 여섯 번. 뭐 올해도 오고 내년에 오는 게 아니에요. 딱 여섯 번이 오는데 언제 오느냐? 27살, 37살, 47살, 57살, 61살, 77세 이렇게 해서 여섯 번만 옵니다. 그렇게 오는데요. 의미가 다 있죠. 뭐 초년성준, 27세에 오는 초년성준, 뭐 37세에 오는 2년성준, 뭐 47세에 오는 와가성준 이렇게 이름들이 있어요. 각각에. 근데 각각의 이름과 함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27세는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20세까지 만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하죠. 부모스라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내 개개인이 태어나서 내 사주팔자가 있지만 부모스라에 있는 20세까지는 부모의 기운을 반반 받는다 이거죠. 내 사주 기운의 반 50% 부모의 사주의 기운을 반. 그래서 부모의 운으로다가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20세가 이제 지나면서 비로소 내가 성인이 돼서 내 운으로다가 이제 발돋움을 하는 시기가 오는데 첫 번째로 27이 돼서 나한테 첫 번째 운이 온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7에 운 받은 사람 아니면 뭐 57세에 돼서 첫 번째 운을 받는 사람 있죠. 하늘과 땅 차이겠죠. 27에 받고 37에 받고 47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건데 우리가 27에 한번 받았어요. 37에 또 받았어. 47에 받았어. 이렇게 쌓아가는 사람과 한 번도 못하다가 57에 처음 받는 사람과는 운이 같지 않아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네. 그래서 27부터 차근차근 운을 쌓아가자. 이 성주운을 쌓아가자. 요즘에는요. 이 성주운을 조금 알기 쉽게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문서운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서운. 우리가 문서에는 여러 가지 문서가 있죠. 부동산을 사는 것도 문서예요, 여러분. 근데 파는 것도 문서예요. 그렇죠?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이 되잖아요. 그 취직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그만두는 것도 문서예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문서예요. 근데요, 사람이 죽는 것도 문서입니다. 조금 느끼셨나요? 문서가요, 반대로 오죠. 좋은 것과 나쁜 거, 죽는 거, 사는 거, 뭐 이렇게 반대로 오잖아요. 조금 느끼셨어요? 우리가요, 운이 올 때는요, 호사다마라고 해서 좋은 것만 오질 않아요. 좋은 거 반, 나쁜 거 반 같이 옵니다. 근데 이게 50대 50이라도 내가 조금 처질 때는 나쁜 게 1%가 강해. 그러면 나쁜 게 100이 돼요. 51점이 아니라 100점이 돼요. 나쁜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바르게 문서운을 타고 가려면 이 문서운을 성주운을 받아서 가야 이 운이 옳게 간다 이거죠. 문서운을 옳게 작용하게 한다 이거죠. 죽지 않고 살아야 되고 팔지 않고 사야 되고 팔아도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내가 회사를 나와도 좋은데 또 취직을 해야 되고 사업체를 또 오픈을 하더라도 잘 해야 되고 근데요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제가 이렇게 무수히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니까 상대적인 게 같이 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것도 오는데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 나이 때 많이 돌아가세요. 27, 37, 47, 57, 61, 77. 그게 그 운의 작용이 강하게 할때 그렇게 나를 탁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 57세 중냐, 37세 중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마다 다 띠가 있잖아요. 무슨 띠, 무슨 띠, 생년월일이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의 그 팔자, 생년월일씨가 있는데 그게 그 해운년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내가 4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운이 작용하느냐. 내가 37이 됐을 때 어떤 해운년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래서 옳게 가라고, 바르게 가라고 우리가 성주운을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요, 47에 운 들어왔다고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망하죠. 운이 옳게 작용을 안 하니까. 성주운이 예를 들면 내 그릇은 내 운에 내 팔자에 내 그릇은 요만해. 근데 성주운은 이만한 게 와요. 그러면요 이걸 이렇게 부어주다가 그릇이 뒤집혀. 왜냐면 운이 너무 크니까 내 운은 요만큼밖에 받을 그릇이 안 되는데 오는 건 이만한 게 온단 말이죠. 근데 운을 이렇게 부어주다 보니까 너무 넘쳐서 뒤집힌단 말이죠. 운이 뒤집혀 간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운이 뒤집혀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알게 모르게 지나가요. 내가 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쁜지 좋은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갔어. 뭐 작년에 그냥 그랬어. 올해 그냥 그래. 무에 무탈한 게 사실은 더 좋은 거잖아요.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작은 운이 왔을 때는요, 내가 그냥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가 내가 내 해운년에 내 생년월일 팔자에 딱 들어맞는 해가 있으면 그 작은 운도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 올해 운 되게 좋았는데 일이 잘 됐는데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게 딱 아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큰 운일수록에 내가 운을 잘 받아가지 않으면 뒤집힌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주운은 또 다른 작은 운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운이라고 대운이 아니에요. 10년짜리 큰 운이란 소리예요. 장기간의 그 운이에요. 그걸 대운이라고. 1년짜리 세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큰 운이기 때문에 10년을 관장하는 대운이기 때문에 꼭 받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47에 운을 받았어. 근데 그 운의 작용이 48에 할지, 49에 할지, 50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로 발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47에 와서 47부터 막 일이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0에 가서 막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젠가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게 확 터진단 말이죠. 왜? 운을 받아놨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내가 지켜가라고, 운값을 하라고 운을 받는 거예요. 막 너무 성급해. 내가 오늘 운 받았는데 선생님 나 되는 일 아니, 뭘 얼마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림도 필요한 거고 그 때도 중요한 건데 그 때에 터트릴 수 있는 운을 내가 받으라는 거죠. 언젠가 기회가 있어요. 그 때를 터트리기 위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지금 받아 놓는 거예요. 네? 그걸 10년 동안 47에 받았으면 57까지, 57에 받았으면 67까지 이렇게 10년 동안 37에 받았으면 47까지 그 준비를 미리미리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올해 27, 37, 47, 57, 61, 77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운값을 톡톡히 하기 위해서 운을 꼭 받으세요.
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요, 단체 운마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성주운을 정말 대대적으로 받으세요. 정말. 그리고요, 성주운은 성주운 명목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운이 아니에요. 그 판 벌린다고 다 똑같은 운마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게 걸면 코걸이, 이거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예요. 성주 운마지를 하시란 말이에요. 성주 운마지는 틀려요. 운이 하는 방법도 틀리고 여러 가지가 틀려요. 성주 운마지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주 운마지 명목으로 성주 운만 받아들입니다. 27세, 37세 뭐 이렇게 나이 말씀드렸죠. 인생에 여섯 번밖에 오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성주운 받아들이니까요. 지금 예상하는 거는 제가 조금 한 달 정도 접수를 받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난 뒤에 날짜를 잡을 거예요. 그러면 날짜를 잡으면 그때 이제 통보를 해드려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행사를 진행을 하니까 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하실 분, 못 참석하실 분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일이 다 확인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느 때와 똑같이 진행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빨리 접수를 하셔서, 제가 접수하는 날부터 기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빨리 접수하시는 분들이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초발언 더 해드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요, 접수를 얼렁얼렁 하셔서 성주운 꼭 받으세요. 여러분들 뭐 코로나든 뭐든 잘 되시는 분들은 잘 되시더라고요. 그리고요, 남들보다 그래도 잘 이겨내시는 분들 많으세요. 운값은 언젠가는 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보여지니까요.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되나요? 그거 묻지 마세요. 그거요, 되게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믿으세요. 신령님전 일이고요. 우리가 신령님전에서 우리는 무당은 대신해서 일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중간자 입장, 중간자 역할을 해서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믿으세요. 저희 신령님들 믿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같이 믿지 않으면 이게 삼위일체가 돼야 돼요. 신령님과 무당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마음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지 이게 효과가 커지는데, 무당은 열심히 비는데 뭐 뒤에서 뭐 될까? 이렇게 하시려면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되는 일이 없으세요. 뭘 그렇게 의심하세요. 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더 잘 이렇게 발복이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저와 신령님과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해야 되니까요. 다들 성주운 받으셔서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접수 빨리빨리 하셔서 성준 받으시고요. 다들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영상 준비해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